나는 비록 J리그 경기를 보기 위해서 일본에 와서 그것도 사이타마에 오게 되었지만 낙내로 인해서 경기를 볼 수 없었다. 하지만 내가 축구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 그래서 아쉬워도 나는 즐거웠다. 오늘은 도쿄 근처 사이타마현에서 사이타마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사이타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구에 대한 나의 관점을 보기 위해서 여행을 해보았습니다. 레고 이키마쇼. 이끄 이끄 이끄. 일본 축구 레전드 혼다 케이스케를 지하철 광고판에서 봤습니다. 일본 A매치 98경기 37골을 넣은 혼다는 AC밀란에서 뛴 적도 있는 좋은 공격 자원이었죠. 두 번째로 찾은 것은 쿠보 다케우사. 이강인의 친구로도 유명한 이 선수는 현 일본의 메시라고 불리고 있고 레알 소시에다드에 있죠. 눈을 뜨기 위해서 사이타마현 가고시를 걸었고 일본의 정서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헌더니 일본의 차는 저렇게 박스형 차가 참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찾은 마이 드링크. 와, 레몬향 지대로네요. 맞을까요? 일본은 저렇게 오픈된 테라스를 가진 주택이 많네요. 그리고 일본 하면 바로 이거, 신사. 길을 걷다가 주택 공사를 하기에 유심히 또 살펴보았죠. 그리고 일본의 쇼핑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어디 가나, 유럽 가나, 일본 가나, 물건들은 다들 거기서 거기다. 하지만 우와, 난다요.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온갖 아이돌 사진과 장난감들을 뽑을 수 있는 뽑기 대신에 Welcome to 100N Shop What in Japan. 100N Shop 박문수. 우와, 푹신한 슬리퍼들. 사무용으로 딱이구만. 그거 아시나요? 철도 넘버원 국가. 그건 바로 옆나라 일본. Japan is number one nation for rail business though. You can visit rail shop to look around very small mini creature. People and even the animals. 우와. And this is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uniform shop. 일본은 교복으로도 유명한 나라 아닌가요? 사실 시켜 무슨 기계지? 이거 넣고 싶네. 202시 반 이거 먹고 힘내서 철도 먹으러 가야지. 일본 스시 처음 먹어. First time to eat this. 정말 스시. 스시.
부잣집들 사는 동네인 것 같네. 와, 저긴 진짜 크다. 진짜 대졌대. 찐부자들 사는 동네. 뭔가 한국하고 다른 느낌. 와, 저기 J3. 이게 J3야. 와, 엄청 좋네. 까마귀 같죠. NACK5 스타디움 오미야. 지하철 내리면 진짜 금방 가겠네.